안녕하십니까. 저 인도우전입니다. 여기는 지금 그 라스베가스 대마쇼장입니다. 이지스 국내 브랜드로 지금 대마쇼에 그 출품을 했습니다. 코드라드라이, 그 다음에 라텍스 코팅된 그 레디알 드라이, 그 다음에 오프렌 드라이. 코드라드라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 누수라든지 여러 드라이 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마쇼에서도 많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용되는 지퍼는 플렉시블하면서 매우 부드러운 독일산 지퍼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사용했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유연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발목 부분은 조인 밴드를 부착을 해서 다이빙 중에 공기가 발목 쪽으로 쏠림을 방지를 한 모델입니다. 3년째 지금 다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. 대마쇼에.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일본 썬판에 그 수출하고 있는 모델이고요. 지금 코드라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커스텀 메이드로 해서 맞춤 드라이브 해갖고 그 미국 쪽하고 캐나다 쪽에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더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디자인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너비움 대표 김남영입니다. 저희는 수중 플래시 라이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. 이번에 그 네 번째 대마쇼 참가하게 됐습니다. 이 제품은 저희가 가장 이제 주력으로 나오는 제품으로서 이거는 센서 스위치로 해서 가볍게 좌우 회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게 좌측으로 돌리면 라이트 기능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 돌리면 수중이나 야외에서 비상 깜빡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동종 제품에 비해서 이게 이제 빛이 상당히 강하고 훨씬 한 두 배 이상 더 멀리 비출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모델이 U9으로서 U5보다 밝기는 3배 이상 밝고 스위치 모드가 4가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U11 모델로서 이거는 U9하고 기능은 똑같습니다. 이거는 사용 시간이 U9보다 배가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몇 시간? 제일 밝게 맥스 파워 900루멘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로우 기능으로 해서 좀 흐리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연속. 저희가 수중 라이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고요. 지금 대부분 제품 한 70% 정도를 수출을 하고 있고 해군 쪽 경찰, 소방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1년에 적어도 한 가지 모델 이상씩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 내년 2월경에는 또 다른 신제품을 가지고 전시회에 출품할 겁니다. CMS 엔지니어링입니다. 기술이사 윤삼거리고요. 미국의 장비 전시회에 처음 참가하게 돼서 좀 반갑습니다.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기관에 이제 납품을 했었고 미국은 이제 처음 이제 확대를 하려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. 자랑은 미국이 나라서 그리고 램프가 45,000km 동안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성능 램프로 이루어졌고 모든 제품이 내구성과 이제 방수 200m를 기본적으로 다 통과하고 줌 와이드가 되도록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기능만 쓰는데 두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진용과 그다음에 그 먼 거리를 이제 빔으로 사가지고 이제 그 먼 거리에서 그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뭐 한 1,000루멘 정도의 제품들을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7,000루멘급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걸로 목표를 잡고 현재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요번에 쇼에 참가해서 성과를 이뤘으면 고맙습니다.